네, 오늘은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들이 하는 치료 중에 철분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들 정말 많아요. 인구의 7-8%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하지불안 증후군인지 모르고 그냥 디스크인가?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나? 하면서 디스크 수술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이제 뭐 하지정맥류 수술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허리를 아무리 치료를 해도 하지정맥을 수술까지 해도 증상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죠. 내 증상이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거랑 똑같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도파민 제제 아니면 수면제, 뭐 통증약 여러 가지 약제들을 사용을 하면서 증상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리퀵이라는 약도 있고 미라펙스라는 약도 있고 이 도파민 효연제를 쓰게 되면 초반에 뇌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면서 하지불안 증후군 증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데요. 결국은 이 약을 몇 달 아니면 이제 몇 년을 드시게 되면 약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고 약은 점차 증량하게 되고 나는 증상은 완전히 좋아지지 않고 몇 년 전부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조용원 교수님께서 이제 철분주사를 많이 하셔서 그게 신문기사에도 많이 나왔었고 요즘에 이제 다른 병원들에서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들 오면 철분주사를 주로 권유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아무런 증거나 이제 검사 결과 없이 철분주사를 그냥 오자마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첫 번째, 이분이 하지불안 증후군이 맞는가를 우선 체크를 해봐야 돼요. 보면 하지불안 증후군인데 약이 효과가 없어서 왔어요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의외로 정말 허리 디스크가 엄청 심하신 분들도 있고 뭐 다리에 말초신경병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지불안 증후군이 맞는지를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철분주사를 하기 전에 우선 혈액검사를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혈액검사상에서 꼭 빈혈이 있는 사람만 철분주사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저장처리라던가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전해질 수치를 체크하기 위해서 혈액검사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뭐 말초신경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들이 이제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게 맞자마자 되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주사를 했으면 오늘 밤부터는 되게 잘 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아니고 오늘 맞게 되면 보통 6주부터 효과가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그때까지 한 달 반에서 두세 달 정도까지는 약을 완전히 끊지 말고 좀 천천히 줄여가거나 아니면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철분주사를 맞았으니까 효과를 기다려보고 그때까지는 운동도 해보고 족욕이나 마사지 같은 것도 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철분주사를 하고 나서 한 두세 달 정도 있다가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100%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문헌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한 60~70% 정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라고요. 효과가 맨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줄어드는 경우에 또 한번 철분 주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처음부터 아 나는 하지불안 증후군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치료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